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채권 전문가가 바라보는 증시는 어떨 것이냐, 과연 글로벌 버블 붕괴 임박했는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은요,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두 번째쯤 뵀죠?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제 기억합니다. 전에도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채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네. 또 설명을 워낙 잘해 주시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뭐 볼륨은 좀 우리 저 연구원님 걸 좀 높여드리긴 할 텐데 혹시 그래도 조금 모르니까 듣는 분들 잘 들으시라고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해주시면 네. 더 고맙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버블 붕괴가 멀지 않았는가. 네. 답 먼저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지금 좀 급해갖고요. 연준이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축소하는 시점이 돼야 네. 의미 있게 버블 붕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냐 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자산 매입 축소,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자산 매입을 채권 매입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고 대신 현금을 금융기관에 주고 그래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현금은 지금 많아졌고 지금 네.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규모를 이제 언제 줄일 거냐, 테이퍼링 언제 할 거냐 이제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 시점이 좀 뒤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하는 기간이 네. 좀 더 길어지는 방향일 거거든요. 그러면 붕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 뒤로 미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쵸.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거는 네. 이제 확인되는 물가 지표가 올라오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네. 연준에서 생각보다 빨리 이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해서 유동성 축소하고 기준금리 네. 인상도 생각보다 좀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우려를 또 할 만도 한 게 네. 예전 같았으면 지금의 미국 경제 지표들의 상황들을 보면 이쯤 됐으면 유동성을 축소를 하기는 했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뭐 더 이상의 초과 유동성이 그렇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경제 지표의 상황 이 정도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자산 매입도 좀 줄이고 시중에 푸는 유동성도 좀 줄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연초 대비해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준에서 네.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물가 걱정을 지금 시장 참여들이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나 이런 것들 시기를 네. 더 연준보다 시장 참가자들이 더 걱정한다 이거죠. 그 이제 더 앞서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에, 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의 진짜 리스크는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고 자산 매입 축소도 준비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네. 시장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시장이 훨씬 앞서서 네. 연준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연준이 지금 유동성을 좀 줄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좀 기대가 먼저 시장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연준이 만약에 그 코스대로 유동성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기대대로 아마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충격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준이 실제로 이런 어떤 유동성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네. 좀 뒤로 미룰 가능성도 지금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연준에서 이제 작년 10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2012년부터 한 8년 동안 이제 유지를 해왔던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이제 2% 네네. 인플레이션 목표를 계속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목표 수준을 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2%에서 몇 퍼센트로 올린 것인지에 대한 명시를 하진 않았어요. 숫자를 말하진 않았고. 근데 이제 이걸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올리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려면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과거보다는 좀 높게 나와야 되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려면은 연준에서 생각하는 거는 기대 인플레 자체가 좀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잠깐 조금 높아진 거 가지고 장기적인 물가 상승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기대 인플레가 좀 상당한 기간 동안은 높아진 상태로 가야 실제 인플레라는 것도 과거보다는 약간 레벨이 높아진 상태가 이제 될 거거든요. 네. 그 상황을 연준이 실제로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자산 매입 축소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는 그게 달성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2013년에도 이제 기억을 해보면은 이제 2013년 정도 됐을 때 연준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채권 우리가 매입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좀 줄이겠다 이런 결정을 처음 했을 때 이제 시장이 되게 많이 흔들렸었고 좀 회복되고 있던 경기가 좀 꺾이는 쪽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이 당초에 어떤 기대했던 어떤 그런 경기 회복의 경로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제 아마 고려를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좀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버블 붕괴는 네. 연준의 금리 인상 말고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까 현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연준의 금리 네. 인상이 버블 붕괴의 거의 유일한 저 조건일 것이다. 거의 가장 중요할 가장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결국에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에 근데 먼저 자산 매입 축소를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을 하면서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미국의 주식 시장은 어김없이 이제 하락장으로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예. 네. 그러면 자산 매입 축소하는 시점이 버블 붕괴 시점이 아니면 금리 인상하는 딱 카운트 되는 그 시점부터가 버블 붕괴 시점이에요? 아마 테이퍼링, 그러니까 채권 매입, 자산 매입 축소하는 얘기 처음 나왔을 때는 아마 좀 흔들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초반까지는 아마 그래도 이제 시장이 또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또 갈 거예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를 이제 서서히 올릴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초반까지도 아마 시장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무너지거나 하진 않고 어떤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금리 이상으로 연준이 이제 거의 가깝게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때도 기억을 해보면은 네. 2017년부터 이제 2015년 이제 12월부터 금리 인상해서 2017년에 4번 인상하고 3번 인상하고 2018년에 이제 연 1년 동안 4번 인상하고 했는데 네. 거의 2018년 중반 지나면서부터 이제 금융 시장에서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단기 네. 금리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버블 붕괴 멀지 않았다까지는 조금 오바였군요. 저희 제목이. 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렇게 뽑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멀지 않았다가 아니라 조금 멀리 있다. 그렇게 앞으로 근데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아 그게 아닌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계들이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언급이 있을 거고. 네. 자산 매입 축소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언급이 있을 거고, 물론 네. 그전 단계도 뭐 자세히 나눠보면 또 몇 개 더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시점에 주식시장을 한번 크게 흔들릴 거고, 그건 네. 이제 과거에도 계속 그래 왔으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도 적응하고 어느 정도 버텨 나가다가 네.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단계에 와서 특히 네.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는 어느 정도 시장이 버티다가 네, 아마도 예 네, 버틸 수 있을 그 거고. 이후로 이제 붕괴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연구원님의 시나리오군요. 네네.
그러면 금리 인상이 한두 번 이상 일어나려면 2023년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빨라도. 연준에서 가장 최근 회의했을 때 점도표 상에서 자기는 이제 17명의 연준 위원들이 이제 기준금리 언제 인상할 언제쯤 기준금리가 이쯤 가 있을 거다 이제 그런 거를 점도표로 찍었을 때 2023년까지도 한 번 이상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하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부는 2023년부터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렇게 예상한 거고 과반수는 2023년 가서도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다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사이에 또 미국 지표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그게 아마 조금 앞당겨졌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많은 사람이 2023년에 그래도 금리 인상 시작해야지 이렇게 점을 이동했을 수는 있어요. 네네. 상에서. 근데 어쨌든 연준은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2023년부터 금리 인상을 하는 쪽으로 아마 점도표가 이동을 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뭐 여전히 그게 지금 이제 2년 남은 거잖아요. 네. 예. 아직 조금 여유는 있군요. 그러니까 아마 빨라도 내년 말 아니면은 2023년 초 그 정도를 첫 인상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고. 네. 채권 전문가분들이 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아마 시장 예상하는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경제 지표 상황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면 조금 빨리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시장의 의견이 양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는 연준보다 좀 더 앞서가서 그러니까 먼저 금리 인상을 그 전에 할 거야. 너희가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는 생각을 되게 급격하게 바꿀 것 같아. 이런 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금리 인상 시점을 이제 좀 더 일찍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 특히 이제 시장에서 뭐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지금 더 높은 예를 들면 뭐 4,000포인트라든지 뭐 3,800포인트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갈 거다 이런 분들이 예측이 많이 있던데 네. 그럼 혹시 우리 연구원께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네.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마 지금 이후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쪽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상승하는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준이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네. 시장에서 이렇게 빨아들이기 전까지는 예,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주식시장 흐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현재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만한 자산으로 자기의 현금을 바꾸자는 그런 수요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부동산으로도 가고 주식으로도 가고 지금 뭐 암호화폐라도 가고 다양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식시장 중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지금 높아진 어떤 생산 원가 네.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소비자 물가에다가 소비자 가격에다가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가 좀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를지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흐름 자체는 뭐 연준이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기 전까지는 당장 그렇게 위협될 만한 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그럼 일단 저희 그 제목부터 일단 바꾸고 가겠습니다. 주식 시장 글로벌 증시 버블 붕괴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제목 바꿔도 괜찮은 시기 거기도 맞는 네. 얘기 같은데 그죠? 네네네. 네, 네. 네 저희 그런 걸로 낚시질하지 않겠습니다. 네 버블 네, 저희 좀 착각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글씨 보다가 네, 좀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 글로벌 주식 시장 버블 붕괴 아직은 이르다로 네, 제목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기분 자체는 뭐 좋은 얘기예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채권 전문가이시니까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들 주실 텐데. 네. 지금 이제 내려 주신 결론을 좀 근거로 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몇 개 좀 소개를 해 주시면서 이야기 네.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쯤에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이 좀 헷갈렸던 부분이 네. 이제
이제 전월 대비 취업 잡수 늘어난 부분이 시장이 예상했던 게 한 100만 명 늘어날 걸 예상했는데 실제로 늘어난 건 한 23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늘어나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이 부진하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날 그 발표가 나왔을 때 채권 금리의 반응은 그러면은 정말로 고용이 안 좋았으면은 미국 채권 금리가 정말 많이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나왔던 반응은 장중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곧바로 바로 말아 올리면서 금리가 네. 원래 상태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들을 뜯어보니 네. 이 취업자 수가 많이 안 늘어난 이유가 사람들이 되게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기업이 고용을 안 해서 즉 되게 놀고 있는 노동력이 많아가지고 취업자 수가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기업들은 사람을 고용하고자 하는 어떤 구인은 계속 많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용시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들이 뭐 다양하게 이제 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계속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특별히 네. 뭐 일을 안 하더라도 지금 일단 생활비가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인 사람들이 뭐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건강에 대한 우려, 뭐 육아에 대한 거 뭐 근데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어차피 돈인 것 같아요. 돈? 네. 왜냐하면은 뭐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생활비가 나오고 이러면 이제 일터로 돌아갈 이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실물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뽑으려는 수요는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사람이 잘 안 뽑히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좀 더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취업자 수는 되게 적게 나왔지만 임금 상승률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지금 상충된 이런 지표가 지금 나온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금리도 이제 안전자산 선호로 잠깐 갔다가 다시 그거를 회복하면서 금리가 오히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미국 10년 금리는 1.5%대에서 1.6% 중반대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그 미시간대에서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내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설문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아, 미시간에서 이거 꼭 조사하죠. 네. 네. 이제 미시간대에서 이제 조사한 뭐 내년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4.6%가 나와서 지난달에 조사했을 때 3% 중반대보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4.6이요? 네. 내년에? 네. 그러니까 내년 1년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5년 좀 더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이제 네? 3.1% 연평균 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숫자가 좀 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어쨌든 3%대 인플레이션을 기대한다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지금 연준이 의도하고 있는 바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 의도하는 바는 지금 이제 버블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돈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오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연준에서의 오랫동안의 고민은 뭐였냐면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했을 때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 있는데 그게 너무 낮으면 네.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고 다시 정상을 하기 위해서 인상을 해야 될 때 조금만 인상을 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잖아요. 주식시장이.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떤 미국 경제가 좀 감당할 수 있는 금리의 수준 자체를 예전보다는 좀 위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어요. 예. 그러려면은 실제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예. 예전에 이제 연준이 2% 물가를 목표로 했을 때는 그것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를 좀 넘기만 하면 네. 시장이 먼저 알아서 아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야. 이제는 겁먹고. 연준이 예, 통화 정책을 이제 바꿔서 유동성을 축소할 거야. 이러면서 알아서 그냥 주시장이 떨어지고 네. 뭐 알아서 이제 반응을 하고 달러는 강세로 가고 금리 인상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물가 자체가 2% 위로 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생각한 거는 네. 이 2%라는 물가 목표 자체를 좀 상향을 시켜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좀 바꿨어요. 근데 예. 그 예를 들면 연준에서 돈을 아니 저 정부에서 돈을 풀고 이게 돈을 중앙정부 중앙은행 등에서 이제 풀면 네. 물가가 오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물가가 진짜 오르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게 예를 네. 들면 주식 가격은 오를 것 같아요. 네. 시중에 돈이 풀리면 이제 어쨌든 뭐 그 돈들이 투자처 찾아서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제 네, 주식에도 불 붙이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연준에서 혹은 뭐 저 정부에서 돈 푼다고 계란값이 올라가나? 네. 아니면 뭐 차값이 올라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왜 올라갑니까? 올까?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주가만큼 드라마틱하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실물 경제 안에서도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원자재 가격, 유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랑 연관돼 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상품들에 있는 가격들은 다 올라가는 거고요. 유가 관련해서? 네, 유가 관련해서 올라가고 그다음 유가만 오른 게 아니라 농산물 가격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중앙은행이 이제 본원 통화를 확대해 가지고 유동성을 늘리면은 이제 원자재나 이런 쪽 가격이 엄청 처음부터 이제 많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2차, 3차 제품으로 넘어가면서 가격 인상이 천천히 전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가격 전가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이제 또 한 가지는 예전 같았으면은 일시적으로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이제 생산자 물가의 상승이다, 일시적인 뭐 유가의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조업체,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을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 혼자 가격을 올리면은 나만 마켓시어 뺏길 수 있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동일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나만 올렸으면 다른 제품 살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은 정부가 각 가게한테 돈을 직접 지금 지급해준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가게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득이 이제 정부가 준 게 이제 이전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 네.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소득이 되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미국은.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2달러를 주면 뭐 이거 하나를 받을 수 있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가게가 갖고 있는 통화 자체가 지금 많아졌으면 네. 이거를 생산자가 조심스럽게 올린다. 3달러 정도 해 볼까? 시간을 두고 보다가 살짝 올려 봤는데 이게 그냥 팔리는 거죠. 왜냐면 전체적인 통화량이 늘어나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가격이 그냥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피어들도 그냥 다른 뭐 생산자들도 쟤도 올렸으니까 거죠. 나도 올린다. 예. 예. 그럼 그게 그냥 가격도 되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온 가격이 다시 내려갈 수 있냐? 예, 다시 낮아질 수 있겠냐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한번 올리면 뭐 한번 올리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는 벌어지고 네. 지금 현재 인플레 상황은 우리 저 위원님 보실 때는 어떤 뭐 통계 보니까 뭐 월별로 봤을 때도 뭐 0.9% 뭐 이렇게 네네네. 올랐다는 전월 대비 네, 전월 대비해서 네. 0.9%인 거 아니고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가지 못할 거고. 네네. 이보다 이제 훨씬 당연히 좀 낮아지겠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뭐 한 4% 어느 정도 보십니까 올해 참? 올해 미국은 한 4%대. 네.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가면은 2% 초중반 이렇게 이제 현재는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 대비해서 YOY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기저효과가 많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해만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가 기저효과 때문에 높다.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네. 그러면은 내년이랑 내후년으로 갈수록 전체적인 물가 수준이 과연 2% 초중반대에 그냥 묶여 있을까? 네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것도 이 인플레이션이 뭐 앞으로 한 2-3% 한 3%대? 3%대 네. 정도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그렇게 아마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3%대면 크게 우려 안 해도 된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시장도 네.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 것도 그렇고 물가가 오르는 것도 그렇고 시장이 좀 적응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초에 뭐 미국 10년 금리 한 1.5 올라갔을 때 다 놀래고 이제 주가 하락하고 그랬지만 네. 또 그걸 적응하고 지금은 또 1.67 이렇게 가고 있고 물가도 처음에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시장이 이제 반응을 했다가 지금은 또 적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3%대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는 연준에서도 이 정도 물가는 감당을 하고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한 근 한 10년 동안 미국이 매년 2%씩 물가를 이제 목표로 해서 가져왔지만 네. 매년 뭐 물가가 한 1% 초중 이제 중후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못 올랐던 물가를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정도의 물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일부 지금 뭐 외국에서의 어떤 뭐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은 좀 하이인플레이션 네. 4% 이상 정도면 아마 하이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네, 4% 이상, 5%, 6% 이 정도 네. 물가가 나올 가능성 이런 거를 지금 우려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물가가 이제 나오는 상황은 제 생각에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럼 어떤 하이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는 네. 이게 좀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가 나오려면 임금 상승률 같은 게 적어도 연간 한 뭐 5% 정도씩 임금 상승 오르는 속도가 네. 이제 그 정도씩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그다음에 그거를 중앙은행이 그냥 사서 하는 네. 게 결국 그냥 돈을 프린팅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데모네타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그냥 돈 찍는 이제 프린팅 하는 거를 네. 지금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저 연구원님 보실 때 이제 뭐 미국 상황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보신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네. 보니까 네네. 한국 증시 상황은 역시 뭐 미국의 그 연준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뭐 액션 취하면 그 영향도 꽤 받습니까? 미국 영향 훨씬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네. 네. 한국은 어차피 미국의 큰 흐름을 따라서 통화 정책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먼저 기준금리 인상은 할 수는 있지만 네.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의 속도나 그다음에 어디까지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할 건지 이런 것들은 연준의 결정과 그다음에 글로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미국 저 소비자 물가 같은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플레이션 지표 흐름이 거의 글로벌하게 비슷한 흐름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물가 오르거나 내리면은 우리나라도 거의 그 흐름은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우리 뭐 미국 이야기도 이제 뭐 많이 좀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주식시장은 그러면 대략 네. 어떻게 그래 미국과 우리는 어쨌든 성격은 좀 다르잖아요. 네. 예, 그럼 우리 시장은 혹시 어떻게 뭐 큰 그림으로 예측을 하시는지. 네. 네. 혹시 그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외국인들이 네. 어떻게 바라보는지. 네, 근데 지금 뭐 제가 주식 쪽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네. 아마 뭐 외국인들이 이제 바라볼 때는 한국의 주식을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어떤 하나의 어떤 자산군으로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바라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상대적으로 지금과 같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걸 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미국에 좀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퍼포먼스 주식 성과 상에서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 같은 것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수준에 오르면은 경제 활동 정상화 될 수 있는 시점이 좀 빨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게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이제 미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부분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더 미국보다 뒤쪽에 연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네. 아마 외국인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려해서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대비해가지고는 네. 우리나라가 그 시점이 느리고 하다 보니까 아마 네. 일부 투자자들은 좀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네. 아,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거죠? 이제 백신 접종 속도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조금 뒤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좀
위험하게 좀 약간 한국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 백신 접종 속도랑 그 증시 상승이랑 거의 같이 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신흥국 증시하고 이제 미국 증시하고 보면은 네.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 말고 이제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좀 더 이제 개발도상국에 가까운 나라들. 네네. 이제 그런 나라들 보면은 지금 더 많이 창궐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더 이제 뭐 증시 뭐 투자 심리가 별로 안 좋고 네. 예, 그런 거를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영향은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오더라도 네. 기준금리를 인상을 안 하고 좀 버틸 수 있는 기간도 좀 더 길 거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기축통화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신흥국들은 아마 좀 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할 거예요. 예, 통화 가치 하락도 더 크고 예, 그러면은 이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압박도 더 아마 커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미국보다는 조금 이제 한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래요. 아. 아니 뭐 당연히 뭐 그 객관적인 판단이 이제 그렇다면 뭐 그런 거지만 그래도 이게 저 백신이 언제 보급된다는 소식에 증시는 더 잘 반응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맞는 그 카운트 되는 걸 봐야 이제 뭔가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둘 다일 것 같아요. 네, 둘 다일 것 같고 처음에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제 당연히 단기적으로 반응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진척되는 속도가 기대대로 그 경로를 따라가고 있냐를 아마 볼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미국은 기대했던 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뒤처지진 않는 것 같아요. 대략 그냥 그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예. 다른 나라들은 기대보다 조금 지금 늦어지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근데 우리, 제가 채권 네. 쪽이고 뭐 그래가지고. 네, 네, 네. 아, 이거 알고 있죠. 네. 네. 그럼 다 네. 알진 않아가지고요. 네. 아니, 근데 또 이제 또 채권 또 전문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 증시를 볼 때가 오히려 더 좀 멀리서 우리는 이제 너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막 지나치게 흥분도 많이 하고 네. 또 지나치게 좌절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네. 좀 채권 보시는 분들이 더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한 걸음 뒤에서 보시니까 네. 객관적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모셔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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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글로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좀 정리하자면 글로벌한 뭐 버블 붕괴 같은 거는 아직은 분명히 좀 때 이른 것 같다. 그 네, 얘기 제 생각에는 아직은 것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네. 실제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시그널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 시점이 생각보다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연준이 중장기적인 그 인플레이션을 좀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네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좀 늦춰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오더라도 연준이 바로 뭐 테이퍼링 뭐 이렇게 이제 안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시점 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네. 늦어질 수 있고 테이퍼링이 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자체가 올해 안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저희 이제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제 올해 9월 정도? 네. 9월 정도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얘기하고 나서도 한 1년 있다가 하는 거죠? 보통 얘기하고 나서는 보통 한 3, 4개월 정도 아, 3, 4개월 합니까? 네,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제 내년 연초가 이제 되는 거고 대충 이 정도 예상이 시장에서 대부분 갖고 있는 예상이에요. 그럼 이거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거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그렇죠. 예.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자체도 예, 좀 더 늦어질 수도 그렇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대체로 올 9월 정도에 언급 한번 하고 예. 내년 초쯤에 이제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예.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네. 예.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이게 저 주식 투자하기엔 좋은 환경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줄이는 어떤 규모나 기간도
조금씩 아주 오랫동안 가져갈 수도 있고 그 기간을 되게 짧게 좀 그리고 이제 유동성 흡수도 좀 많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연준에서 아마 하게 되면은 좀 완만한 방식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거를 이제 과격하게 했다가 네. 실패했던 경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연준 안에서.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자 이런 입장들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시작하더라도 아마 좀 천천히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 또 한편으로 더 우려를 하는 거는 네. 연준이 이제 이렇게 천천히 이제 가게 됐을 때 네. 실제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연준이 기대하고 우리가 대충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급격하게? 네.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천천히 가고 네. 나서지도 않고 유동성 흡수도 없이 가면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당분간은 주식시장 좋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더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버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만약에 급격하게 좀 커지면서 사람들의 어떤 돈을 이동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자산으로 바꾸려는 이런 회전 속도 같은 게 빨라지면 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네. 전망하는 분들의 근거는 연준은 예를 들어서 한 뭐 3% 정도 좀 완만한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우리는 그 정도를 컨트롤할 거야. 할 수 있어. 네. 이렇게 이제 연준은 생각하지만 일부 우려를 하는 분들은 연준이 생각하는 거를 넘어선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연준이 되게 뒤늦게 금리를 많이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네. 우려도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 이렇게 한번 살짝 가볼까 싶은데요. 8월까지 쭉 한번 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말쯤 자산 일부 중 이제 좀 주식에서 좀 정리를 좀 하고 현금화를 네. 했다가 네. 9월쯤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확인하고 네. 쭉 빠졌을 때 다시 조금 더 들어가고. 네. 왜냐면 이제 적응한 시간에 좀 더 다시 올라갈 거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네. 가다가 네. 금리 인상 한두 번쯤 할 때쯤 이제 쑥 정리. 그렇게 하면 네. 될까요? 네. 아, 좋은 전략입니까? 네, 크게 봤을 때 저도 네. 그 정도가 기본일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예.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저 한번 이제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저도. 네. 저는 지금까지 너무 저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참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아. 저 어떤지 잘 모르실 텐데 네. 정말 많이 당했어요. 아. 네, 뭐 검은 머리 파뿌리 아니 검은 머리 외국인 아. 파뿌리 외국인 하여튼 다 저를 이렇게 막 죽이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지금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고요. 이젠 저도 좀 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 전략대로 그러면 네. 저는 남은 시기에 저의 주식 전략을 투자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오랜만에 또 와주셨는데 혹시 오늘 이 얘기 꼭 해야 되는데 빼먹은 얘기 있다 싶으신 거 있으시면 잠깐 시간을 좀 드릴까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뭐 코인 같은 거 혹시 하세요 우리 연구원님? 네 조금 합니다. 아 코인 하세요? 네. 아, 주식도 하시고. 주식은 못하고요. 아, 주식은 안 못하게 되겠구나. 코인 조금 하시고. 괜찮습니까? 어떤 게요? 코인 수익률. 아, 좀 처참. 아, 처참해? 네. 아, 저랑 좀 비슷한 상황이시군요. 네. 정말 이거 우리 이겨내야 됩니다. 네. 네. 코인 전략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좀 드릴 테니까 아, 네, 제 말씀 듣고 네. 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